이나은이 위약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드라마 에이틴의 상황과 비슷하여서 웃음을 주고 있다. 에이틴의 한 장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동기와 우린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 나은, 그리고 너보단 내가 나은 것 같다고 하자 너도 별로라면서 거짓말 적당히 하라고 한다. 심지어 꼬리가 길면 잘린다면서 너가 하는 게 거짓말이겠지 서로 디스를 주고받다가 훅 가는 거 한 순간이다라고 나은이 얘기를 하는데 김동희가 지금의 너처럼이라고 일침을 한다. 현재 나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오고 고영욱과 관련된 과거 발언, 에이프릴 전 멤버 현주와의 관계글들이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과거에 레이첼에게 지속적으로 꼽을 주는 장면들이 재조명되면서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나은은 무학 좋은데이, 청춘소주, 삼진제약 개보린소프트, 동서식품 포스트오고, 코코볼바, 포스트 콤프라이트바, JST나 핸드백, 뮤즈, 지니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최근 페리페라와는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약금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재훈, 이솜, 김희성 등이 출연하는 4월 첫 방송을 하는 모범택시에서 주연급을 맡기로 했는데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소속사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